반갑습니다. 그냥 볼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정말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온 세계를 향해서 이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그러자네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던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답니다. 가셨는데 주님, 현신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으며 영혼 구원을 얼마나 시켰으며 내가 환자를 얼마나 고쳤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나이까? 그렇겠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으로 영광을 다 받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누렸지. 나에게 영광 돌린 것이 뭐가 있느냐? 저 지상을 봐라. 그래서 지상을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시체는 병풍 뒤에 있고 그 자식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고 그러시면서 저 돈을 여호와께 드리고 오너라. 그래서 아마 그 돈이 32억이었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황금이요, 청금이요, 백금이어서 이 전기도 없는데 어디나 밝은지 너무 좋아서 안 내려오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대요. 그랬더니 저 땅에 가서 모두를 정리하고 오너라. 그래도 너무 좋아서 안 내려올라 하니까는 천군 천사들이 끌어내더랍니다. 그랬는데 이 주님께서 그 현신의 권사님 보고 저 땅을 보라. 그래서 천국에서 이 지상을 보니까 가서 누구누구 어느 목사 누구누구 만나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오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 하나가 있더랍니다. 가서 저 종을 만나거라. 그래서 주여 이 천국에서 보니까 그지 같더랍니다. 아주 그냥 뒤는 머리다가 찔끈덩 묶고 무슨 놈의 사람을 꼬챙이로 찌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자가 누굽니까? 저 거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초라해가지고 거지처럼 보이더래요, 제가.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침에 능력을 주어서 순종하고 있는 여호와가 기어가는 귀한 여종이란다. 가서 이종을 만나거라. 그러면서 제 이름만 주시더랍니다.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는 화장을 안 해요. 화장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영천 감리교회 권사이면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대전 기도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모교회를 제가 이렇게 그저 열심히 힘이 닿는 데까지 전도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옛날엔 또 이게 병원비가 비싸니까 의료보험이 없을 때니까 돈 없으면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 일을 못 가니까 그냥 우리 기도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통증이 있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환자들 앞에서 입술을 바를 양심이 생겨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들이 아파하는데 내가 어찌 입술을 바를 수가 있겠는가? 환자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밤샘을 하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어떻게 환대션을 바르나? 내가 어떻게 눈썹을 그릴 수가 있나?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어찌 미장원에 가서 앉아 있을 시간이 있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화장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시는 분들이 저희 기도원에 오면 좀 실망하는 눈초리들이 많이 봐요. 옷도 그냥 그렇게 입었지. 기도원은 지하에 있지. 그러니까는 유명세를 타고 외국으로 어디로 그저 날마다 붕해를 댕기고 그렇게 하는데 좀 화장도 좀 하고 좀 하얀 드레스도 좀 입고 그렇게 해야 원장 냄새가 난다네요. 그런데 그냥 깨끗이만 빨아 입으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짓고 그저 건축원금도 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쇼핑을 합니까? 입는 거 그냥 깨끗이 기어 입고 엊그저께 메리아스를 이게 떨어졌걸래 좀 헝겊 좀 대가지고 기우고 팬티도 좀 떨어졌걸래 궁둥이 멀쩡하고 발라가지고 좀 이렇게 팬티를 꼬매서 널었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리는 거예요. 지금도 기어 입냐고. 속옷이 보이냐 긴 거. 우리 검소합시다. 우리 절약합시다. 우리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지금 제가 선교에 미쳐 있습니다. 선교지에. 해외 선교지에. 내가 못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굶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맨발로 댕겨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팬티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그저 우리 정말 알뜰하게 삽시다. 우리 주의 영광 위에서만 삽시다. 그래서 현 권사님이 내 이름만 알려주시더랍니다. 가서 이종을 만나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생명 기록책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생명 기록책을 이것이 저 종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자를 섬기면서 한 일들을 주가 다 기록해 놓았노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전부 읽고 오셔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내가 알려줬어도 까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저 첫 번 신앙생활 한 것서부터 끝까지 한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전부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제 소문을 들은 목사님들이 날마다 그냥 간증집회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저 너무 이렇게 바쁘게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절약합시다. 저희 교회를 지을 때요 정말 신발도 없어서 발 신발 덩어리는 있고 발바닥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리띠를 조여 메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 즉 우리 하나님 영광에 빛이 났고 우리 모두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음성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은 또 환상으로 보는 응답도 있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 심령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서울 그 선교센터에서 용산 선교센터에서도 그저 이렇게 간증을 몇 번씩 할 때에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가는 교회들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으니 저에게는 엄청난 수확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 힘껏 구합시다.
저는 이렇게 기도원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 그 강사님이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도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통성으로 각자 기도할 때는요 바깥에 뛰어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 그 성전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잘 나를 못 보실까봐 그냥 딴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보거나 말거나 뭔 상관 있어. 그래도 난 바깥에 튀어나가서 주님 제 얼굴 잘 보이지요. 하나님 제가 영순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손을 두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좋았었나 봅니다. 그때가 너무도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자꾸 가고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이제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약올린 것도 있고 나이가 자꾸 먹어지니까요 젊었을 때 더할 걸 그게 얼마나 분한지 그 압박감이 올 때는요 철야로 넘어갑니다. 내년이면 이제 70이 되는데 제가 70이 된다는 거를 까맣게 잃어먹고 살았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는 항상 청춘인 줄 알아? 야, 엄마가 어때서? 그렇게 했더니 엄마 이제 내년이면 70이야. 교회 일도 좀 내놔. 엄마는 항상 젊은 줄 알아? 엄마가 70 되니? 아니 내년이 70이라고요. 나이도 잃어먹고 살았어요. 우리 젊었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전도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충성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순종합시다. 70 밑에 있는 분들은 우리 분발합시다. 정말 분발합시다. 기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임종할 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갈 때 이렇게 보면요 헛디도다가 입에서 지절로 나와. 그 권사님들이 그래도 젊었을 때는 금반지로 가자 식모 두고 아주 그렇게 했는데요 갈 때 보니까 막 농도 막 자개를 번쩍거리고 대단하게 살던 사람들도 아주 부자로 살던 사람들도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더라 이겁니다. 우리 집에는 그래서 농도 없어. 천국에 하나님이 너 천국에 올 때 네 살림살이 다 갖고 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사놨겠죠. 농 여는 것도 귀찮고 손목 아프고 그냥 행거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잘 보이니까 좋대. 그냥 하나씩 쑥쑥쑥 빼고 댕기니까 편해서 좋고 시간 낭비 안 해서 좋고 할렐루야. 천국 갈 때 보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대요. 삼배만 둘둘 말고 가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 그까짓 거 치사하게 삼배 둘둘 말지 말고 평소에 잘 입던 거 나 천국 가걸랑 이거 좀 입혀다고 그거 하나 그렇게 놓고 삼배값 미리 하나님께 수의 헌금하라고 그리워 할렐루야. 그뭐 나는 뭐 중국 가서 삼배를 뭐천 얼마짜 뭐 1600만 원뭐 그거 사다가 수의를 맹글어 놓고 저쩌고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경우 평소에 잘 입던 옷 그거나 또 입고 가면 괜찮게 불 속에다 집어 넣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고 수의연금 하러 가면요 그냥 해요들 수의연금 뭐 1000만 원 수의연금 뭐 800만 원또 수의연금 500만 원짜리가 하나 나왔길래 권사님 이리 와. 왜요? 수연금이 아니요. 세마포 헌금이요. 아 저 권사님들은 세마포 값을 천 얼마씩 막 그러는데 500만 원짜리 입을게요. 500만 원 더야. 천만 원짜리는 입어야지. 그래도 천국에 가서. 아 그게 그런겨? 그럼 또 해야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요. 그래서 제가 저의 교인들은 아주 제가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요 인도하심이요 그냥 바보처럼 살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